안녕하십니까.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의장 남문입니다. 저는 100만을 대표하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을 역임했고, 미주 한인회 총회장, 170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미국의 총회장을 역임도 했습니다. 지금은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의장으로서 있습니다.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세계 한인회장 모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 한인들이 170여 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한인들을 어떻게 우리의 한류를 짓고 우리의 한국인의 뜻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쉽게 말해서 해외 한민족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삼성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한국말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은 모토로라 폰을 들고 다닌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말이 중요하다. 그러면 해외 동포들한테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정부에서 지원을,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참정권의 문제입니다. 참정권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참정권을 사실은 사정을 해도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외 동포들이 참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장소의 문제, 거리의 문제, 경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교육도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좀 더 끈질긴 것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참정권이 지금 200만 표가 그게 자격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자기 민족, 자기 국민을 끌어안고 있는 시기입니다. 복수국적이, 이중국적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결혼 하신 분들의 가족, 남편이나 자식들이 대한민국 국적이 가질 수 있게끔 해주고, 양자를 간 양자 양녀로 보낸 우리 피를 가진 양녀를 되신 분들에게도 국적을 회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